자, 오늘의 Friday Night Funky vs 모니카. 자, 오늘의 볼 모드 나온지는 좀 됐는데 모니카 모드라고 여친이 아주 굉장히 귀여운 교복을 입고 있네요. 새로운 여자친구 후보가 등장했다는데 바로 한번 가봅시다. 뭐라? 어? 원래 저번에 센파이 배경화면인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여자 선배가 등장했습니다. 그들이 날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, 이게 오직 모니카만이었나? 그 게임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아주 골 때리는 뭐 게임이라고 하거든요. 내가 여기 어디 있는 거지? 이 미친 뭐야,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안녕. 노래 부르고 싶다고? 아, 그럼 오늘 랩 할 강량 채워야 돼.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빨리 일어나는 것 같네. 근데 너 그거 알아? 나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. 오케이, 한번 가보자 노래. 자, 선배로 여자 센파이로 교체된 푸나펑이거든요. 이거 새로운 여친 후보에 등극하나요 이거? 저번 센파이 노래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첫 번째 노래 태어라고 밝은 분위기입니다. 상당히 이쁜 여자 센파이인데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걸까? 이 모니카 선배 목소리 좋네. 근데 이 선배 좀 처음 뵙는 거 치고는 조금 빡세시네. 난이도 왜 이래 이거. 살살 하시죠 선배. 이게 래피지 스키디플립. 야, 나랑 템포 진짜 좀 잘 따라오네. 이렇게 행복한 감정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. 한 곡 더 할까? 오늘 100곡도 가능. 오케이, 한번 가보자. 잠깐만, 넌 누구야? 이 실루엣은 설마? 이 자식, 너 뭔데? 내 불량 뺏어가. 기다려. 진짜 센파이 왔어요?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그리고 이 벌레랑 뭐하고 있는 거야? 어? 벌레라고? 잠깐만요, 진정하세요. 그 마이크 당장 다시 나한테 내놔. 우리 지금 방금 노래 또다 부르려고 했는데. 내놔라고 했어. 싫어요! 이거 주인공 불량 전쟁인가요? 아, 치열한 주연 경쟁입니다. 저는 뭐 뒤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팝콘이나 뜯어볼게요. 일단 모니카의 성공. 먼저 마이크 뺏어가서 아주 신나게 부르는데 다시 한번 선배 공개야. 오, 둘 다 뭔가 이미지가 좀 비슷해가지고 솔직히 모니카 여기 주인공으로 갖다 놔도 좀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거든요? 전혀 괴리감이 없어. 그래서 지금 선배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뜬금없이 두 번째 곡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든 마이크 뺏으려고 겁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역시 모니카 선배 뉴페이스답게. 신선하게 공격하는데 절대 안 밀립니다. 예. 아니 잠깐만, 내 물건들 훔쳐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주인공까지 하시겠다고? 지금 당장 비켜라. 이번엔 왜 이렇게 조용하죠 모니카 선배? 싫은데. 아니 잠깐만 너. 어? 뭐야, 게임이 터졌어요? 뭐지? 모니카 선배가 터트린 건가? 게임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? 헐, 잠깐만, 여친이 잡아먹혔나요? 더 이상의 방해는 없어. 여친아!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재밌게 불러볼까? 여친 내놔! 너 정체가 뭐야? 우리 여친 어디로 빼돌렸어? 그녀 말이지, 그녀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 없어. 여친 내놔! 딱 한 곡만 더. 뭐예요? 우와!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거! 이야, 모니카 선배 정체. 우와!
악마인가요? 정신 바짝 차려. 와. 이거 뭐야? 야, 어쩌라는 거죠, 이거? 아, 누르면 안 되는 거구나. 왜 이렇게 화면이 껌껌하죠? 이대로 끝나는 건가? 와우. 초대형 모니카 선배 등장. 이제 이 게임의 주인공은 나다. 남친아, 이곳에서 넌 나랑 평생 함께야. 넌 이곳에 갇혀서 영원히 나와 함께 노래를 불러야 돼. 우와! 모니카 선배 막 순간순간 여러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쇼? 저 그리고 눈깔 버튼을 누르면 안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? 아! 눌렀다! 안돼! 위험하다, 위험해. 아! 조금 놓치더라도 이거 눈 잘못 밟 그냥 잘못 밟으면 그대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낸 모니카 선배 조심합시다 우리. 차라리 좀 놓치더라도 지뢰는 밟으면 안 돼요. 야, 이거 약간 뭔가 보스전하는 느낌이다. 이렇게 초대형 캐릭터와 랩 배틀이 나뇨. 아, 왜 자꾸 누르는 거야. 아, 미치겠네. 아, 이거 눈에 버튼이 보이는데 안 누르는 게 더 힘들다 이거. 오. 자, 잠깐만. 모니카 선배 뭐 입을 여친으로도 보이고 얼굴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.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어. 잠깐만, 이거 좀 위기인데요? 버튼을 안 누르자니 이거 목숨 게이지가 딸리고. 탈출 성공인가? 어쨌든 날 이겼으니 떠나줄게. 뭐라? 오, 그렇게 다행히 평화는 찾아왔고 여친도 돌아왔습니다. 잠깐만, 그니까 너가 마이크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지? 아, 뭔 소리야. 털은 머리한 놈이 나한테 준 거야 그냥. 아니,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. 또 의도치 않게 꼬맹이 여친까지 내가 없애버리고 말았어. 이거 모니카 선배 아주 무서운 사람인가 보네요. 뭐만 하면 싹 다 그냥 죽이거나 없애나 본데요. 뭐 여친까지 없앴어? 랩 소호자 남친, 오늘도 다행히 이 푸나펑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.